네,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이 웰리 우라는 놈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들 사람을 콕콕 쑤셔 넣는 듯 이 아주 더러운 놈이었다고 하는데 하여 산호즈나 마산이나 뭐 쳐다도 안 보고 상종을 안 했다고 합니다. 어, 우리 웰리 우 왔구나. 이놈을 반겨주는 건 족발집 사장님 쓰거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가 미안한데 웰리 우야 지금 위층에 자리가 없는데 하지만 너 그 웰리 우가 손을 회회 저으면서 이 허리 테이블에 털썩 앉는데 여기가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좋습니까? 하하하 요거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? 내도 족발 무림 대회 함 참가할랍니다. 그렇게 웰리 우 일당 10명이서 이 테이블 3개를 붙이고 자리에 척 잡고는 이 키득키득거렸다고 하는데 여 각자 마실 건 마시고 놀 건 놀고 별일 없을 것 같아 보이시죠?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술이 알딸딸하게 들어가자 이 양아치 본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이 사호즈야 너희놈 형님한테 와서 인사 안 하나? 에? 이 꼭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어야 쓰겄니? 네, 이놈이 말하는 꼬라지를 보세요. 누가 아는 체하고 싶겠습니까? 그러자 사호즈가 얘기하는데 웰리 우거 내는 이미 많이 마셔서 이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저기요 쓰거 이 우거의 테이블도 제가 계산할게요. 여러분 사회에서 이만큼 빤서를 하면 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서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 술값까지 대주 주면서 이게 멘즈를 충분히 주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뭐? 쨍그랑! 그 웰리 우가 발떠덕 일어나면서 이 술잔을 쨍그랑 하고 깨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계산! 내 고까지 술값 몇 배 위험이 없어 보이니? 왜 이런 쳐 죽였노? 멘즈 안 죽였냐 이놈아? 그러자 말입니다. 어이! 이 곁에서 마산이 한 소리 하는 거였다는데 웰리 우야 여기 너밖에 없냐? 어? 좀 우리 조용하게 마시자. 마산이 뒤돌아보며 히득히득거리자 그 웰리 우가 뭐라고 못하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같은 베이징의 깡패 건달이라 할지라도 이 강호에서의 계급이 1계급, 2계급, 3계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. 베이징의 강호에서는 마산이 1계급에 속하고 웰리 우가 2계급에 속하고 이 사호즈는 3계급에 속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는 싸움 실력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돈과 그 전개 뒷배경 여러 종합 실력을 다 고려해서 본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웰리 우는 계속 선체로 이 무서운 눈길로 쏘아보고 있었고 이놈은 앉는 타이밍을 놓친 듯한데 그러자 이 한가운데서 눈치를 슬슬 보던 족발집 사장 스거가 이 산호즈한테로 다가가서는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 산호즈야 이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거잖아. 저 놈이 너보다 나이도 많고 이 강호에서 선배인데 한잔 권하는 거 괜찮잖아. 내 스거의 멘즈를 봐서라도 가서 좀 한잔 마셔줘라. 네, 이 스거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떡한답니까? 그 산호즈는 술잔 두 개와 고량주 하나를 들고는 윌리 우한테로 찾아갔었다고 하는데 자 우거 내 뭐 별 뜻은 없습니다. 자 그럼 저 한 잔 올리겠습니다. 그렇게 산호즈가 이 술잔에 술을 부어서 그 윌리 우한테 넘겨주는데 말입니다. 이 그 윌리 우라는 놈이 산호즈의 술잔을 탁 치는데 이제야 마시고 싶나? 에? 이제 내가 실내라. 이런 패배자 놈 같은 이라 뭐 할빈의 것들한테 얻어맞은 게 자랑이야 뭐야? 이런 베이징의 강호에 수치를 가져다 주 하지마 짱! 하이구 그 산호즈가 웰리 우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긴 게 아니겠냐고요. 아니 내 멘즈를 그만큼 줬으면 됐지 니 웰리 우 뭐라도 되니? 하지마 이때 쨍그라 아이고 네 그 웰리 우 곁에 놈들은 뭐 허수아비들이랍니까? 다짜고짜 그 산호즈의 대가리에 맥주병이 날아왔었고 여 쿵쾅쿵쾅 이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산호즈 측은 비록 8대 10이라 하지만 오히려 그 웰리 우 일당을 막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산호즈 너희놈! 그 웰리 우 이놈이 권총을 찰컥 빼드는데 너 다시 한번 나대봐라! 에? 다시 한번 주먹질 해보라고 이놈아! 네, 그 웰리 우라는 놈은 이미 두 눈가리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 아니 자신이 아래 땅에 깡패놈이 달려들다니 말입니다. 그렇게 웰리 우라는 놈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아바바바 누군가 이 어깨동무를 척 하는데 근데 이 시꺼멓거멓 요괴는 이거 뭐야? 이 대가리는 뻔듯뻔듯 대머리에 왼쪽 눈가리가 툭 터진 야바이 놈이 또 그 죽음이 어깨동무를 척 하면서 아바아바 해대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아니
이 아바아바고 개뿔이고 내 손에 권총 있는데 뭐 어쩌라고. 하지 말자. 이 저쪽을 바라보니 쪼에 난 마산 진리 따로 해 등등이 다들 권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죽음명태 눈깔이 쪼에 난이라 놈은 아예 쌍권총을 척허머 쥐고는 건들건들거리며 있는 거였다는데, 건네 아까부터 쭉 지켜봤었는데 너희 이놈아 그 아가리가 이 사람을 잡아먹은 아가리구나 그거. 너희 놈 너무했다. 뭐? 아니 그러자 윌리우라는 놈이 억울해 났다는데, 아니 저 우리 베이징의 마산꺼도 가만히 있는데 저 두꺼비처럼 생긴 놈아 저거 큰 소리 치다니 니 대체 뉘기야 이놈아. 그러자 까닥 그 쪼에난이라 놈이 지붕을 대고 두 방을 멋있게 날려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내 그 하얼빈 흑사회 강바즈 쪼에난이다 이놈아. 왜? 함하게 하고요. 그러자 하얼빈? 그렇다면서 설마 이 시꺼먼 위에 눈가리가 그 쌍호수를 찍었다는. 하지만 아바아바? 아바아바바바바. 그러자 윌리우라는 놈은 이 권총을 내리면서 얘기하는데, 어이 쌍호수야 이거 너와 나 일이란 걸 잊지 말라. 너 만약 싸네라면 나가서 나랑 한번 얘기하자. 되니 안 되니 이놈아. 네 그 하얼빈의 깡패라니 윌리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함께 원수를 지고 싶겠습니까? 그러자 알았다 된다. 그 쌍호즈는 맥주병 하나에 대가리를 맞아서 이 피가 줄줄 흐르면서도 나가는 거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쪼에나 일당도 함께 따라 나갈까요? 이 나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가 아니겠습니까? 쌍호즈가 뭐 자신들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윌리우랑 원수가 있나요?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게 다들 찜찜한 기분으로 이 수상에 앉았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이 밖에 놈들은 어떠했을까요? 쌍호즈야 쌍호즈 니 달통이 되니 안 되니? 에? 달통 된다면 꿀코 사과해라. 그럼 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. 여러분 그 윌리우라는 놈이 권총을 들고서 너덜거리고 있는데 이 쌍호즈가 되겠습니까? 하지만 달통은 개뿔이다. 너 윌리우 담장이 된다면 지금 나를 쏴 죽여라. 아니면 그 다음에 총에 맞아 가는 거는 바로 너가 될 테니 말이다. 네, 이 쌍호즈라는 놈은 역시 깡이 있는 놈이었는데, 하지만 뭐라고? 이 놈이 그래도 콱콱콱콱 그 윌리우라는 놈은 이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쌍호즈를 그냥 콱콱콱콱 집밥아 놨다고 하는데, 그럼 곁에 있던 쌍호즈 일당 놈들은 뭐 하냐고요? 네, 그 윌리우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당연하게 못 덤벼드는 게 그 바닥에 누릴 텐데 말입니다. 하지 말때 아바아바! 아바! 콱! 아이고! 뭐야 이것도! 네, 뭔지 아십니까? 그 야바라는 놈이 그새 멀리서부터 막 달려오더니 쌩! 하고 날아와서는 발차기를 탁 해놓은 거라고 하는데, 이런 미친 외눈깔이 놈! 니 놈 왜 자꾸 이러는 거야? 그까지 이럴 얘기야? 아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? 그 윌리우라는 놈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여서 막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아바아바? 아바아바바? 아바아바? 아바아바바바바바? 그러자 뭐라는 거야? 대체 뭐라는 거야? 아 형님들 이 외눈깔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요? 그 윌리우는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이 뒤따라오던 웬난 일당을 보고 묻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웬난이 얘기하는데 이거 나도 모르겠다. 그러자 이 쪼에난이도 모르겠다는데, 이것들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? 에? 너희들 지금 쪽수가 많다고 지금 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함 하게? 우리 3일 뒤에 부를 사람 다 불러서 함 제대로 해보게 마사나? 그러자 마사? 이 곁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하게 있었던 마산과 지금 걸고드는데, 그러자 마산이라 놈이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지는데, 저놈 지금 뭐야? 내 마산이는 그냥 곁에서 조용하게 구경만 했었는데,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쪼에난보다 내가 만만해 보여서 이러는 거야? 이런? 네 그제야 마산이 눈치를 채고 욱하는 거였다고 하는데, 니네 마산이 지금 얍잡아 보이니? 에? 하 어이가 없네. 좋다 애들 다 불러 모아라. 그래서 우리 3일 뒤에 밤 8시에 인민광장 뒷산에서
하부터 보자 이놈아. 여러분 이 깡패 건달 놈들은 허구 왔나 이렇게 별로 큰일도 아닌 일로 패싸움을 벌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 요번에 이 사소할 것 같은 이 싸움 매우 흥미진진한데 그럼 그 달달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